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유튜브 등이 주도해온 인류의 인터넷 서비스에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챗봇이 등장하며 챗GPT가 광풍을 일으키고 있고 초대형 테크 기업들의 사활을 건 경쟁을 불러와 세상을 크게 바꾸고 있습니다. 새로운 개념의 인공지능 챗봇 광풍을 일으키고 있는 오픈 AI사의 챗GPT는 역대 인기 열풍 기록들을 단숨에 갈아치우고 세상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챗GPT는 지난해 12월 출시한 지 두 달 만에 6천만 명의 유저들을 끌어모았고 곧 1억 유저까지 돌파할 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억 유저를 모으는데 중국의 틱톡은 9개월, 페이스북의 인스타그램은 2년 반이나 걸렸었던 것에 비하면 빛의 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챗GPT를 모르고 있냐는 말이 한인 사회에서도 곳곳에서 터져나올 정도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구글 등의 검색 엔진에서 여러 조건에 맞는 구체적인 질문을 올려도 짧고 불충분하거나 심지어 엉뚱한 답변이 나오기 일쑤인데 비해 챗GPT는 수많은 데이터를 축적하고 분석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거의 완벽한 답변을 문건 수준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인 가족이 일주일 동안 여행할 수 있는 플랜을 짜달라고 질문하면 챗GPT는 적절한 장소와 시간, 그곳에서 가봐야 하는 명소, 음식 등을 일목요연하게 답변해주고 있습니다. 챗GPT를 시범 사용해본 전문가들은 고교생들이 에세이를 써달라고 부탁할 수 있고 사업상 문서, 법적 문건까지 작성할 수 있으며 몇 가지 보충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관련 이미지는 물론 유튜브 영상까지 모두 만들어 프로 솜씨로 SNS에 게재해 돈을 벌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챗GPT에 4년 전 10억 달러를 투자했고 앞으로 100억 달러 투자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마이크로소프트는 구글에 밀려 만년 2위인 검색 엔진인 빙에 이 챗GPT를 탑재해 차세대 검색 엔진으로 출시하고 구글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챗GPT의 출현으로 구글의 종말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소리를 들은 구글은 즉각 음유시인이라는 뜻의 챗봇 BARD 바드를 발표하고 이 인공지능 기반의 차세대 검색 엔진을 올 하반기에 대중에 공개하겠다고 응전하고 나섰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회사인 메타, 온라인 상거래의 공룡 아마존 등 초대형 테크 기업들이 모두 치열한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챗봇이 광풍을 일으키고 새 검색 엔진을 시작으로 새 인터넷 서비스 기술을 둘러싼 초대형 기업들의 사활을 건 경쟁으로 인류의 신기술과 인터넷 서비스, 사업과 직업까지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일대 변혁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장서율입니다.